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문과 강남학원 김하연 민법 강사입니다. 저는 민법과 종교사법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김하연 쌤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또 나오죠. 따라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 반복, 반복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전 편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좀비기술특강 기본 편을 완료하였죠. 기본편에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에서 제35회 공의사법 좀비기출 특강 기본편에서 볼수 있습니다. 안 보신 분은 꼭 이걸 먼저 보시고 실전편 같이 봐주세요. 기본편에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렸다면 이제 실전편에서는 실전에 맞게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복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실전편까지 공부하신다면 종교사법에서 85점 이상 고득점 할수 있습니다. 35회 종교사법 교재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학교에서 요약집은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게 좀비기출 특강이죠.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이름도 뭐 민법, 종이사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편입니다. 제1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2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법령상 용어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건, 교환은 중개 대상 계약이죠? 중개에 해당합니다. 2번, 개업공인 중에 살아 요건이 한 개예요. 사무소 등록한자입니다. 말이 길면 틀립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사란 공인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자 맞았습니다. 3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 이거 꼭 들어가야 되죠? 맞았는데, 중개하는 거 아니죠? 보조하는 자죠. 정답입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하죠. 5번 공인중개사 나오면 요건이 한 개예요. 자격취득한자. 그러니까 2번. 2번이 개업공인중개사 요건 한 개. 5번 공인중개사 요건 한 개. 한 개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2번은 개공은 사무소 등록한자. 5번 공인중개사란 이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취득한자에서 맞았습니다. 요건이 한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번 중개업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판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자 우연한 기회 이게 중요하죠. 우연한 기회는 볼 것도 없이 제일 끝에 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단으로 우연히 나와도 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계속성 반복성 있어야 되죠.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즉, 무등록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이것도 업에는 해당하죠. 업에 해당하죠? 단,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입니다. 그렇지만, 등록하면 적법, 무등록은 불법이죠. 암탉,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그럼 중개업에 해당하죠. 컨설팅은 상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럼 상담만 해야겠죠.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등록해야 되죠. 그죠? 등록하지 않고 하면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면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하죠. 토지만 전문으로 중개할 수 있잖아요.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중개 대상 권리죠.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럼 이미 업에 해당했습니다. 그 뒤에 그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이미 여기서 업에 해당했어요. 당연히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등록을 했다면 처벌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용어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법정 치상권. 자, 법정이 나오면
취득할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하니까 중개할 수 없지만, 이미 성립한 법정지상권 양도 이전, 양도 이전은 법률행위죠? 이건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한 행위를 알선하는 건 중개에 해당한다 해서 1번이 정답이죠.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네요. 그럼 업이 아니에요. 단 1회 건물 매매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받는 건 업으로 보지 않아요. 이걸 아까 우연한 기회, 우연이라고 그랬죠? 5번,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이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보지 않죠. 공인중개사법은 2법 국내법이죠. 외국법 틀렸습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이 기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이자도 포함되지만 만을 말한 거 아니죠? 5번, 중개보존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맞았어요?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맞았는데 그게 확인 설명 의무 없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4번 용어 설명 옳은 겁니다. 자, 박스가 나오면 박스 안에 지문이 몇 개인가 세워요. 자, 4개, 4개죠? 그리고 1, 2, 3, 4, 5 개수가 똑같은 거 보세요. 2개, 3개, 4개짜리 있네요. 이걸 빨리 0.5초 만에 보세요. 모든 과목 똑같아요. 빨리 0.5초 만에 스캔하는 게더 빨리 풀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옳은 거죠? 자, 옳은 겁니다. 자, 기억. 개업공인중개사란 요건이 하나예요. 사무소 등록한 자. 제일 끝에 사무소 등록한 자에서 맞았습니다. 는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해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그의 중개 업무 보조하는 자, 소공 맞죠? 소공 보조도 하는 거죠. 리을 우연한 기회에 나왔죠? 볼거 없어요. 저기 밑에 업으로 한 것으로 볼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다 맞았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법령상 용어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는 외국법 틀렸어요. 외국법 자격지상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국내법이죠. 이번 자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라 요건이 세 개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둘째, 보수를 받아야 돼요. 받고. 이 틀렸죠? 셋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보수 받고 이게 틀렸습니다. 받아야 돼요. 4번, 개공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아까 소공이 포함된다 그랬죠? 4번, 중개보조는 개공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아닌 자로서 개공인 중개 업무를 보조합니다. 원, 개공인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 시킬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지는 객관적 맞아요. 주관적 의사가 아니죠. 객관적 부와 사회통용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다음 6번 정어 틀린 겁니다. 1번 개업공인 사람은 요건이 하나요. 사무소 등록한 자. 뒤에 공인중개사 자격 틀렸고 중개업 틀렸어요. 그냥 사무소 등록한 자. 등록한 자입니다. 2번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라 요건이 세 개예요. 첫째 다른 사람 의뢰에서 둘째 일정한 보수 받고 셋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요건 세개다 맞았네요. 정답 1번이고 3번 소공이라면 개공에 소속된 다음 공인중개사 이말꼭 있어야 되죠. 가로 열고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 맞았어요. 다음 하는 일이 두 가지죠. 첫째 중개 업무 수행, 두 번째 개공의 업무 보조에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 자리를 말하죠. 그리고 2차 과목에서 자 2번 지문처럼 중개업이라면 제일 끝에 뭣뭣을 말한다 끝나죠. 이것을 뭣뭣만 말한다 읽어야 돼요. 3번도 소공이라면 제일 끝에 뭣뭣을 말한다 끝나죠. 그럼 뭣뭣만 말한다로 읽어야 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람은 자 자격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 취득한 자만 해서 맞았어요. 요건이 하나죠. 5번 자 중개는 우리가 중개사를 공부하죠. 중개사.
요건이 4개예요. 중개 4. 첫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 거래 당사자간. 세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급박 권리의 득실 변경이. 네 번째, 알선하는 것만 말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뭐뭇을 말한다는 뭐뭇만 말한다를 그랬죠. 그래서 중개 4니까 요건이 4가지 맞았어요. 7번 법령 내용 틀린 겁니다. 이번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물 보조한자 소공 맞습니다. 이번 개공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공 맞아요.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해서 일단 무등록 중개업자는 3-3 처벌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는데 의뢰한 자가 처벌되는가? 공동정범이 한마디로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가 대부분 판례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만 처벌되고 의뢰한 당사자는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4번 개업공인사는 다른 개공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수 없습니다. 맞았죠? 개업공인사 등 그러니까 중개요청사는 모든 사람은 이중 소속이 안 됩니다. 개공, 소공, 보조원 다 이중 소속 안 돼요. 5번 거래 당사자가 지역권은 중개 대상 권리죠.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합니다. 8번 용어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중개는 중개 첫째 우리가 중개의 사를 공부하니까 요건이 4가지예요. 4가지. 첫째 중개 사물에 대해서 두 번째 거래 당사자가 세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급박 그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 네 번째 알선하는 건 여기만 건만 말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번 개공 요건이 하나다. 사무소 여기 등록한 자만 말한다 맞아요. 그러면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라 요건이 세 개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둘째 일정한 보수 받고 셋째 중개일 업으로 행하는 것만 말한다 해서 맞았어요. 4번 개공인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도 소공에 포함된다 그랬죠? 이게 정답이네요. 5번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 자 아닌 자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닌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그 뒤에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틀립니다.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한 자만 말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9번 문제입니다. 법령상 용어 설명 옳은 겁니다. 자, 1번 주의하세요. 중개 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가 중개입니까? 교환하는 것을 알선이 빠졌죠? 알선하는 게 중개죠? 엄청 남적이네요. 저도 이 문제 작년에 처음 보고 1번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정답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수정답인가? 그리고 1번 봤더니 교환을 알선하는 게 중개죠. 교환하는 거 중개가 아니죠. 알선해야지. 틀렸습니다. 엄청 남적입니다. 2번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하는 경우 보수를 받아야 업에 해당하죠. 보수를 받지 않으면 업이 아닙니다. 3번 개공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럼 개공이 아니라 소공이 포함되죠. 4번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사에 소속되어서 개공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면 여기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까?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중개보조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죠. 5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요건이 하나예요. 자격 취득한 자. 그 뒤에 중개사무소 개설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 맞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득한 자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게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8번의 1번 지문 중개에 물어보고 제일 끝에 자, 2차 과목에서 뭐뭇을 말한다고 끝나면 뭐뭇만 말한다고 읽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빠진 게 없어야 되죠. 1번은 빠진 게 없어야 돼요.
그럼 1번 중개, 우리가 중개사를 공부하니까 요건이 사, 네 개라 했어요. 첫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 거래 당사자가. 세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급악, 급을리의 득실, 변경 행위. 네 번째, 알선하는 거 이렇게 빠진 게 없어야 돼요. 이것만 말합니다. 네, 7번에 5번과 비교하면, 5번은 뭐뭐를 말한다가 아니죠. 그러면 5번은 틀린 말만 없으면 돼요. 그럼 중개에 해당하는가? 거래 당사자가 지역권은 중개 대상 권리죠. 지역권 설정가 취득을 알선하는 건 중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8번, 1번처럼 뭐뭐를 말한다라고 끝나면 뭐뭐만 말한다니까 중간에 빠진 게 없어야 돼요. 근데 7번, 5번처럼 그냥 중개에 해당하는가? 그 앞에 틀린 말만 없으면 맞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다음 7번, 7번에 1번 보세요. 1번은 제일 끝에 소공이다로 끝나요. 2번은 제일 끝에 소공이다입니다. 그럼 1번, 2번은 틀린 말만 없으면 맞습니다. 그럼 7번, 1번.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물을 보좌한 자, 소공이다 맞습니다. 2번, 개공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소공 맞아요. 그래서 이건 뭐뭐 이다로 끝나니까 틀릴 말만 없으면 돼요. 근데 6번에서 3번은 소공이라면 제일 끝에 뭐뭐를 말한 대로 끝나죠. 여기는 빠진 말이 없어야 돼요. 뭐뭐만 말하니까. 그럼 3번 소공이라면 개공에 소속돼. 다음 공인중개사 이말꼭 들어가야 돼요. 가로 열고 개공인 법인의 사원님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안 적고 하는 일이 두 가지죠. 첫째 중개업무 수행. 두 번째 개공의 중개업무 보좌자만 말한 데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두 개도 소공을 물어봤고 아래쪽도 소공을 물어봤죠. 근데 위쪽은 뭐뭐이다니까 틀린 말만 없으면 돼요. 아래쪽은 뭐뭐만 말한다니까 빠짐없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잘 비교하세요. 자, 중개사법 이론 강의 한 번에 끝낸 이론 강의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이 강의 꼭 여러 번 보셔야 되고 암기법도 잘 체크하세요. 그리고 1차, 2차 통째하신 분들은 민법 기출특강 보세요. 그이 실전편도 같이 지금 시작했습니다. 계속 반복해 주세요. 기출만 계속 반복하면 쉽고 빠르게 학교 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